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무더운 여름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건 바로 얼음이죠. 오늘은 특별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아이스 몰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스 몰드는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뻔한 사각형의 작은 얼음이 아니라 대형 사이즈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얼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아이스 몰드입니다. 냉장고의 기본으로 포함된 제품과는 차이가 좀 있죠. 아이스 몰드를 살펴보면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얼음을 만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양은 위스키를 마실 때 넣는 동그란 얼음인데요. 동그란 모양의 얼음은 좀 식상하죠. 그래서 저는 골프공 모양, 고양이 모양,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 모양의 아이스 몰드를 구매해 봤습니다. 이제 얼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스 몰드 안쪽을 보면 선이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얼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이 얼면 부피가 좀 커지죠. 그러니까 물을 꽉 채우면 얼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살짝 덜 채우는 게 좋죠. 사실은 제가 테스트를 미리 한번 해봤는데 물이 투명해서 그런지 모양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커피와 홍초를 사용한 얼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대로 뚜껑을 열면 얼음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에 한번 살짝 녹여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녹이지 않으면 얼음이 몰드에 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편의상 물에 담궈서 한번 빼볼게요. 만들어진 얼음을 보면 모양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매우 어설프게 보이는 얼음도 있습니다. 특히 원형 얼음이 가장 어설픈데요. 허리가 길어진 느낌의 타원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얼음은 고양이가 털실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나와야 하는데 고양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크리스마스 장식 모양의 얼음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예쁜 진짜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보이죠. 이 얼음은 위스키를 마실 때 분위기 있게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이스커피를 마실 때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각얼음을 넣어 마실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